전문가 세분 모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세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차 교수. 예. 원래는 한 35명 플러스 알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막상 꽤 줄었어요. 그러게요. 오늘 29명이 지금 탈당에 동참을 했는데 저는 뭐그 규모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이번에 이 언론들의 시각을 탈당이 아니라 분당이라 본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그 새누리당 내에서 새로운 한 정파가 떨어져 나왔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26년 만에 사당 체제가 됐다는 측면, 그런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당초 이 이야기했던 35명 중에 빠진 의원들이 강석호, 심재철, 박순자, 나경원 의원 등 지역구 4명하고 네. 김연아 의원이 비례대표인데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의원직을 1초. 잃어버린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빠진 의원 중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나경원 의원과 심재철 의원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특히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새누리당 내 비주류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주목받는 정치인이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네. 이 원내대표 경선에도 이 나가서 그 싸웠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빠졌다는 부분에서는 이뭐 사당 체제를 만들어낸 측면에서는 그이 분당파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치를 행보를 했지만 나경원 의원이 일단 주춤거림으로서 정치적 의미가 조금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것이 이 지금 의미가 단순히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 지금 동참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네. 그의 고수신당의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이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잘 조율해낼 것인가 부분이 1월 24일 창당을 앞두고 네. 그의 고수신당이 넘어야 될큰 정치적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창당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 나경원 의원과 유승민 의원 뭔가 의견 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의원이 합류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유, 이게 뭐 정체성, 당의 정체성, 노선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보다도 제가 볼 때는 대접 좀 해달라 이런 것 같아요. 네. 원래 정강정책평가에 그 나경원 의원하고 절친한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을 나경원 의원 측에 추천을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자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자 네. 엎어진 김에 좀 쉬었다 가자고 이번 기회에 들어갈 거 아니라 다음번에 29명 중에 한명 자기 사진보다 원샷 받고 한번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번 2차 탈당에는 합류하실 것 같은데 사실상 이번 분당의 계기가 됐던 것들이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입이 열 개라도 지금 할말 없이 오히려 침묵이 금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 얘기하는 것보다 신당 창당하는 거 이왕 들어갈 거 2차 신당 때는 조용히 함께 합류하는 것이 나경원 의원의 정치 역정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마땅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유승민 의원의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좀 궁금한데,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당밖에도 손짓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보도에 의하면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에 이제 그 알려진 바로는 비문 비박 아니면은 어떤 세력하고 고도 이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취지의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그거는 아니다. 개혁보수 신당이 갖고 있는 게 안보 쪽은 포기할 수가 없다. 안보에 있어서 뜻을 같이 하는 세력만이 연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좀 노선 대립도 있는 것 같고요. 서양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존재감 부각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꼭 노림수로 해서 이런 삐딱선을 탄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 노선이나 정책 대립인 거잖아요. 이제 정책보다 지금은 노선 대립을 하는 건데 노선이라는 건 결국은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일각의 어떤 그좀 외모가 많은 걸 받쳐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본인의 노선. 나경원이라는 그 정치인이 갖는 보수 진영 안에서 본인의 노선을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거는 그거는 나경원 의원에게 굉장히 이제 그 득이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의 나경원의 존재감 부각인데 어쩌면 나경원 의원이 대선 후보로 한번 도전할 뜻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좀 조심스럽게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이 비박 신당을 놓고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특히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의 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지역 신문이 여론조사한 거 아닙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가 49.1%로 바람직하다보다 높습니다. 물론 비등비등한 것 같지만 자, 이 여론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그래서 강석호 의원 같은 경우가 울진이지 않습니까? 지역구가. 네. 그렇기 때문에 강석호 의원이 지금 탈당을 보류한 측면에도 바로 저런 지역 민심이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인데요. 사실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 대구 경북의 여론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의 등을 돌린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 경북 하면 보수 이 정치의 하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수 정치 이를 지향하는 그 지역 여론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은 분명히 동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일구고 가꾸어줬던 이 새누리당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당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론이 수긍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 지금 개보수신당에서는 이 원내대표를 대구에서 유일하게 지금 유일한 건 아니죠. 유승민 원내대표도 같이 있으니까, 유승민 의원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호영 의원을 지금 원내대표로 지금 내세우고자 하는 이유도 네. 바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지금 TK 민심을 고려해서 네.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미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본인이 약간 조금 이 좀 그 정치적인 그런 좀 피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